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에게서 배우는 고통의 극복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라는 말은 몸이나 마음이 괴롭거나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아파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도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고통을 원해서 겪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는 사람이 또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고 고통이 올 때마다 이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오고 또 그렇게 발표하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책대로, 교훈대로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그 방법대로 다 우리가 대할 수 있었다면 고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고 또 기도해 드릴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를 다 고통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서,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파서, 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또 요청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심각하고 기가 막힌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다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좋은 분인데 왜 그런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겹친 데 또 겹쳐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쁜 사람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병에 걸리고 저렇게 정말 악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믿음 있는 모습으로 또 대하는데 그 믿음 있는 모습일까 하는 의문도 들 그런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나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기다림을 가지고 흔히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태도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 잡지에 나온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죽음 직전에 놓인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곰곰하게 보던 이분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정말 인간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죄도 없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려운 곳에 태어나게 됐고 또 어떻게 사람이 굶어서 죽도록 비참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정말 그 갓난아기가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를 의문을 제기하고 또 막연하게 참는 이 생활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을 것이고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변화된다고 한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이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 그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고통을 주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 훨씬 더 유익하고 더 나아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나가는 방법은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잘 극복하셔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 분들을 찾아가시고 교훈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찾는 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날 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큰 교회를 표방하지 않고 그냥 작은 교회라도 모든 성도를 제자화시킨다 이런 자부심 하나 가지고 전 성도를 제자화 교육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열심히 주일 설교도 날 성경 강의를 하고 주중에 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소위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을 잘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풀이 푹 죽어서 온 이유는 가장 오랫동안 교육을 했고 가장 믿었던 이분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나은 신자라고 믿었던 그분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믿었던 사람,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가르쳤던 사람, 제일 성경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상심이 돼서 목사님은 그런 경우 어떻게 믿었던 성도로부터 배반을 당하거나 실망했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믿기는 왜 믿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훌륭한 신자가 될 거야 라고 왜 믿었느냐 이거죠. 또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믿어요? 저는 저를 자신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또 다짐해도 우리는 결심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모든 고통을 대할 때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도 주시고 삶의 풍랑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믿어서 오늘 욥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들은 어떤 고난들이었습니까? 욥은 상당히 부자였고 얼마나 그 목축을 잘했냐면 모든 가축의 종류별로 따로 묶어서 여러 군데에서 목축을 할 정도로 요즘 말하면 그룹 계열사를 거느린 회장님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주인님의 이제 가축들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가 돌보는 가축은 소와 이제 나귀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압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평화롭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우리 소와 나귀들을 그냥 싹 훔쳐갔습니다. 그 족속들이 그런 족속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만 간신히 살아와서 보고합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가장 정말 좋은 가축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물인데 이 양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주인님의 양을 돌보는 이 주인님의 종들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 족속이 그런 족속이 아닌데 갈대아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칼로 주인님의 종들을 탁 죽이고 약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약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갈대아 족속, 스바 족속, 하늘에서 내리는 불까지 임해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떼들과 약대떼들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 무너지면 하나라도 버텨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금 있다가 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더 이상 큰일이 어디 있어? 아니,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님의 자녀 열 자녀가 큰형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붕괴돼서 10명의 남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싹 죽었어요. 갑자기 거기다가 몸에 피부병이 확 돋아가지고 얼마나 몸이 근지러운지 기와장으로 막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큰 피부병이 걸려 지혜에 앉아서 울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나를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던 아내가 당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결과가 이거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죽으라고 얘기하고 나가버린.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죄값을 톡톡히 받고 회개해라. 정말 위로가 아니라 이 아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무슨 고통을 확 경험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할 때에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픔을 더 들춰내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욥이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그 어떤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참을 수 있는 수준. 많이 단련된 사람은 조금 큰 고통도 참을 수 있고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욥이 당한 이 고통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볼 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런 고통이 주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살아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욥이 살아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을 때, 웅덩이와 수렁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 순간에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또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욥은 대처하고 이겨냈을까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이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했을까?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난제를 만나게 돼요. 그것은 욥이 당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이게 우리의 태도죠, 일반적인.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의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서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개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구합니다. 근데 욥의 이름의 해석만큼도 참 어렵습니다. 욥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미워하셨지? 뭐 죄가 있나 보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람식의 이름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은 자예요. 죄 때문에 벌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았다. 나중에 회개한 이후에 정말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또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도
두 번째 해석이 조금 설득력이 있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이만큼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일도 없고 죄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악한 일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것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이 벌을 이 고통을 당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무리를 해가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이유도 모르는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는가, 극복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분들이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하는가, 이거 겁나 집착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집착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고통을 당했을 때 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고 뭐 죄가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욥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가, 이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예, 첫 번째 문제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만나면 누군가 희생양을 찾고 이유를 찾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도로공사 차장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도로에 돌을 심었냐고요? 네. 조그만 고통이 있을 때 대통령 원인 문제를 들춰내고요. 상황이 어려우면 회사 사장님을 원망하고 또 뭐 제자들을 원망하고 직원들을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 거부가 되었을 때, 잘 살 때, 정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때는 우리 남편 최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돌변합니까? 살아 무엇하냐, 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 원천교회 아내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 주는 것들로 인하여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당신에게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죽하면 부모님이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효도하는 건가 생각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회사 쫄딱 망한 것처럼 다 짜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효도하는 자식과 부모님을 멀리한 자식이 딱 반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예. 뭐 그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행복하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조금도 도움을 주질 않아요. 다 잃어버렸을 때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넌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이니까 회개해야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돈을 갖고 와요. 금고리를 갖고 와요. 이미 부잔데 뭐 그게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있는 사람한테 더 와서 아는 척하고 아부하고요. 없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 외면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를 악물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망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록 옷을 찢어버렸어요. 머리를 밀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을 크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이런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꽤 잘 살았던 분이고 꽤 유명했던 분입니다. 많은 걸 누렸던 분이에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고요. 교회와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셔서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린 여기서 굉장한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 저렇게 충성하신 분은 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더 계셔야 더 선한 일도 많이 할 텐데 왜 이분에게 가난을 주셨습니까? 그런 의문은 그분의 얘기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했었어.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이 다 끝났나 봅니다.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바닥에 드러난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합니다. 최소한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좀 자기의 것들을 취하시고 가져가 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걸 가져가십니까? 원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로 원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고통을 지속시킬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을 때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죠.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정말 감격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장대한 키를 보고 성읍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 원망은요, 원망 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아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은요, 난 죽었다, 난 망했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원망은 원망한 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통의 순간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를 악물고 원망하려는 입술을 물고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네, 회개입니다. 우리가 전자에서 살펴봤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욥기가 42장인데 41장까지 한 번도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고통이 지속됩니다. 계속 지속되는데 마지막 42장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지 않고 도무지 이유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누리는 축복과 저주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 누리는 복과 우리가 당하는 저주의 아픔들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형이상학적과 화학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눈을 갖는 비결은 뜨거운 기도와 회개와 몸부림치는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왜 야뽕 나루토에 그런 목숨을 건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놓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고통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나의 잘못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고 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거저 보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고통의 순간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서 집중적으로 생명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날에는요 우리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게 뭡니까? 행복하고 감사하는.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살다가 드디어 첫 집을 얻었어요. 아파트 탁 추첨해서 당첨되고 딱 들어갔어요. 아, 좋으시겠어요. 30년 만에 처음 집 가지셨어요. 아유, 지금 목사님 걱정이 많아요. 다빛이에요, 빛.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다빛이에요. 아유, 가구도 그냥 새 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다시 기도할게요. 주여, 옛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릴 줄 몰라. 어떻게 누릴 줄 몰라. 뷔페 가서도 150가지 반찬 넣고 젓가락 쪽쪽 빨다가 먹을 게 없네. 그리고 나와요. 하, 참 누릴 줄 몰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껏 기뻐하시고, 예, 교회에다가 떡도 좀 내시고 말이에요. 잔치도 좀 하시고, 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 행복하게 좀 베풀어 보시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 어떤 성도님 집안에 행복한 일이 벌어졌다고, 가게가 확장됐다고,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자녀가 좋은 학교 입학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드리는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쁨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내 실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아, 이 정도 수고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노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은 겸손에서 나오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고통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아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는지. 고통의 순간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죄짓지 않아요. 조그만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제가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한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묶였던 내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뿌리 뽑고 해결할 수 있으면 평생에 처음으로 통회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던 정말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쫙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이 고통의 문제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예, 마지막 관문은 참 어려운 관문이에요.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욥이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내도 미워하지 않고 친구들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밉지 않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축복하고 친구들도 축복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주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라는, 그리고 그 돌이키신 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그 타이밍이 어느 때입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이죠. 여러분, 나에게 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모든 슬픔을 줬던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그 순간에 이 문제는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해서 내가 아팠다고 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아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난 때문에 입었던 서러움들, 입었던 상처들, 못 배웠다고 내가 마음이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못 배운 거 가지고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그 친구들 때문에, 외모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요,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자유롭게 내어주고 우리가 그를 회복시키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죽음에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고요, 그 어린 소년이 집 떠나서 수많은 서러움과 이 노동과 이 무시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형님들이 찾아, 형님들이 아니 형놈들이죠. 그때 형놈들이 찾아온 거예요. 쌀 좀 달라고. 흉년에 쌀 찾으러 왔어요. 쌀 사러 왔어요. 눈에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내가 살아온 이 세월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이 있는지 알아? 얼마든지 종으로 삼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 자녀들처럼 내가 키우겠습니다. 할 때 욥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요셉이요, 잠 못 이루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 악몽, 시달린 이 모든 트라우마에서 해방된 순간은 형님들을 용서하고 통곡할 때 눈물과 함께 씻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 기독교 서면 사서 읽으면 참 좋겠는데 두껍고 좀 비쌉니다. 근데 굉장히 두껍고 비싼 책인데, 이전에도 고통에 대한 많은 서적들이 있었지만 조금 구호체고 어려운 책이 많은데, 이 책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례들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지아나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지아나라는 가정에 어느 날 이 세 자녀 중에 막내인 제인이 있는데, 12개월짜리 제인이 있습니다. 12개월짜리 제인이 의자에 앉아서 까딱까딱 하고 장난치고 놀잖아, 애들이 뒤로 제끼다가. 그러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머리를 그냥 부딪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지아나는, 그 이 가정은 엄마가 간호사였어요. 마침 그것도 소아과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잘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피고 보니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요. 증상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놔뒀습니다. 언니가 찾아왔는데 언니도 또 간호사예요. 그래서 언니, 우리 제인 좀 봐주세요. 언니도 보니까 괜찮아, 별 문제 없겠어 하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애가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 병인가 하고 그때서 비로소 병원에 데려갔더니 두개골이 금이 간 거죠.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거죠.
의사는 호통을 칩니다. 당신들이 말이야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리고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집에 가자마자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아동학대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치면서 아이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부모가 학대하고 때려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흉기로 아이를 때렸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2개월 된 아이가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유도신문 몇 마디 하니까 뭐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가 넘어지게 만든 것처럼 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이뿐이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이 세 자녀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정부에서 당신은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다. 세 자녀를 다 뺏어가서 보호소 시설에 놓고 양자를 만들겠다고. 양부모를 찾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야, 조지 하나 그렇게 안 봤는데 애들을 학대하는 부모였대. 애들 셋 다 뺏겼대지 아마. 어휴, 무서워. 그런 사람이 뭐 못됐네. 이런 수군거리는 게 들리니까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리워서 울고 또 웁니다. 아무리 재판장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보호소에 맡겨진 지 9개월이나 되었다. 9개월. 9달 동안 자식을 보지 못했어. 너무나 상처를 입고 너무나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속될 때에 9개월 만에 드디어 무죄함이 드러나게 되고 자식들 셋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사를 향한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부는 끔찍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요. 막 헛소리를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 의사를 어떻게 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거 너무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합니까? 정말 저 악한 사람 어떻게 내가 보복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근데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학대받는 아동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구나. 아,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렵게 찾아갑니다. 안 만나겠다는 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다 얘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당신을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 의사를 꼭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입었던 애매당한 고통들을 준 장본인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군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안아주던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치유와 화해가 찾아왔다. 그 한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번 일을 겪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나를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의 기적처럼 내 시각을 바꾸셨다. 마주한 그 의사의 모습에서 내 흠을 돌아보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던가. 고의로든 무의식 중에서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앞뒤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우리 가족을 고발한 이 의사와 정말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확신한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주어진 새로운 차원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왔던 통상적인 삶을 사는데 안주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부분들을 수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자동차도 그렇고요. 어떤 가구도 전자제품도 다 마찬가지라 그래요. 어떤 증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하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큰 병이 걸리기 전에 사인을 주신다는 거, 몸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민감하게 보면 괜찮겠지 하다간 큰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도로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수리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을 수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리하다는 것 다음에 뜻은 뭐냐면 성숙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길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어른이 되려면 만 육체의 훈련 또 삶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맨날 탕비실에서 울잖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선배가 되고 능숙하게 회사에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사원이 되는 것이죠. 훈련받은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훈련소 갔더니 엄마 붙들고 애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예. 그런 애들이 또 병장 4개 닮으면 얼마나 거드름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훈련되어지면 더 어른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은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극복한 정말 많은 그리스도 역전의 용사들을 바라보면 어른 같아요. 어떤 시험 당할 일이 생겼는데 집사님 내가 불안해가지고 집사님 어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애매히 고난 당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 그분이 정말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괜찮아 용서가 나오세요. 아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일 한두 번 겪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게 어른 아닙니까? 성숙한 그리스도. 고난이 아니면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고난을 준 사람을 축복하는 수준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 고통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다리고 오셨습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더더욱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욥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하는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가 나오고 깨달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준 당사자에게 우리는 축복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에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 삶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